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화를 내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똑하면서도 답을 풀지 못한다 이거죠. 해결을 못한다. 똑똑한 게 해결 못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진짜로 똑똑한 짓을 했다라고 하면 화를 안 내고 어떤 일도 처리를 하니까 화가 안 나죠. 그럼 선생님하고 당신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싹 풀어서 정리를 싹 해주죠. 그럼 내가 화날 일 있나요? 당신들은 뭔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답을 모르면서 내가 아는 걸로 똑똑한 걸로 내가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못남의 극치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화를 안 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쳐야 된다. 이걸 깨치는 방법이 어떻게 해갖고 풀어가야 되느냐. 내가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하는 게 과연 똑똑한 것일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답답다. 내가 답답한 것이 내 못남이더구나. 이때는 어떻게냐. 나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된다. 나를 낮춰야 된다. 내가 똑똑하다고 네가 머리를 바닥 들고 있는 이상은 화 안 내고 살 수가 없다. 실력 없는 자가 내가 위를 점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으며 부딪혀서 풀지 못하면 내가 낮추지 않으면 화나게 되어 있다. 분명히 화를 내는 자는 기운이 큰 사람입니다. 기운이 큰 사람이 내 실력을 갖춰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오는 걸 바르게 풀지 못하니까 남한테 이롭게 할 수 없고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운이 큰 사람이니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걸 바르게 처리를 못하니 미친다.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가 네가 위사람이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내 기운은 크게 받아와서나 뭔가를 몰랐음인지 모르지만 내를 갖추지 않은 것이 이만큼 나를 답답게 하는구나. 이래서 다시 한번 자중하고 나를 낮추어서 지금부터 조금씩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부터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을 들어가는데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되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뇌를 채찍을 하고 내 자신을 뜯어고치기 위해 갖고 고행을 한다. 이것은 어려워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 것이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아주 부드럽게 가면서 내 할 일을 이렇게 해간 사람은 조금 쉬운 방법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크게 깨달은 사람이 나오시니 그분을 모시고 나는 행함이라.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같이 입어서 나도 해탈한다. 요래 되는 거거든. 화를 안 나게 하려면 화가 났더라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화가 왜 나는지 이 원리를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참는다고 해서 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원리를 알게 되면 화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내가 화가 나죠. 내가 평소에 살았을 때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옳지 않게 사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조그만 양이지만 잘못 살았던 것들이 조금씩 에너지가 쌓여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쌓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조금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양이 쌓이니까 나중에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물리가 일어나요. 물리가 일어날 때 어떤 상대가 내한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르켜준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나쁜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흉수로운 말이 들어온다든지 이거 처음에는 흉수로운 이야기만 들어오죠. 이런 걸 모르고 계속 무시해버리고 가면 이 양이 더 크게 쌓여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아주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더 쌓이면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게 해준다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돕는 거예요. 아르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작을 때 아르켜줬는데 이걸 잡아서 상대가 내한테 화나게 하고 나면요. 내가 어려워요? 상대가 어려워요? 상대가 내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내가 어렵지 상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내가 어려운 게 몇 프로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상대도 그 역을 하러 왔고 조금 덜 좋은 꼴이죠, 이게. 3대 7의 법칙입니다.
내가 욕을 들어먹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화나는 나는 70% 잘못이 있었고 그 역할을 하러 온 상대는 30% 잘못이 있어서 너도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런 거를 전달을 하면서 까딱하면은 저 사람이 내한테 봉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만큼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장의 법칙은 정확하게 운용됩니다. 우리가 분별치 못했던 것이지.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뭔가가 조금 잘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녹아 있었구나. 내가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런 것들 챙길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남이 나를 욕하는 데 나는 썸을 자꾸 내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더 엄청나게 내가 화내야 될 그런 일들이 닥쳐요. 이건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내한테 그런 역할을 하러 왔음을 알라. 지금 현재는 내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썩 날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갖고 그 상대를 고마워할 줄 알아라. 지금 당장은 어디에 고마워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내가 자제되고 나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책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 사람을 계속 욕을 하고 있으면 탓하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어려움을 다시 겪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일을 안 겪어요. 간다. 이것이 시간이 좀 갔는데도 자꾸 그 사람을 탓하고 내 잘못을 못 느끼면 그렇게 가져 들어오지 못하면 엄청난 게 몰려갖고 나를 때리러 온다는 얘기죠. 요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요렇게 풀어주면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갈 거예요. 저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아, 화가 났겠구나로 끝내면 내 공부는 안 된 거죠. 그래 깼구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화낼 수 있는 거를 저 사람한테 안 했더라도 어딘가에 내가 조금씩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화내는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조금 있다가 화가 났다가도 조금 주저앉지요. 이렇게 앉았을 때 아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 이해가 되면 이걸 상기하면 그리고 내한테 끌고 들어와서 내가 나쁜 버릇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만져봐야 되겠다 이러고 싹 돌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남을 탓하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이제부터 오지 않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옵션 때문에 이 옵션 이것이 너를 인자 대자연이 돕기 시작을 해요. 하느님이 나를 돕는다 이 말이죠. 신들이 나를 인자 돕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일이 인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삶이 좋아져야 되지 자꾸 나빠지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기분 나쁘다 해갖고 화를 내고 나면은 내가 좋아질 것 같지만 지금은 화내니까는 화가 안 쌓이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쁘게 좀 우리 안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한테 끌고 와서 내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만 해도 너는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욕하는 자 항상 어려워지는 것을 잊지 말고 이건 정확하게 어려워집니다. 남 숭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권한을 주어지지 않은 것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서는 그런 권한을 안 줬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뭐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 준 행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자연으로부터 좋은 조건을 조금씩 더 뺏겨버리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둘이가 있으면 조금 이런 일이 있죠. 세 명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복잡해집니다. 열 명이 있으면 이게 한참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요렇게 해서 나오는 일들이거든. 사람은 저마다 소질이 있고 저마다의 특기가 있고 저마다 장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쓸모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게으르지만 어떤 면에서 쓸모있는 짓을 해요. 이걸 장점으로 쓰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걸 탓하지 마라. 만일에 단체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도가 넘게끔 넘치게끔 게으르다. 요래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래 못 있고 떠나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해도 돼.
스스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건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납니다. 30% 게으른 것 갖고는 떠나지 않아요. 60% 게으러도 목에 딱 차도록 보이는데 70% 넘게 게으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떠날 일이 생깁니다. 선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잘못을 해도 잘못하는 것에 선이 분명하거든요. 30% 잘못은 그 주위에서 해소해도 될 만한 힘이에요. 70%가 넘었으면 거기서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자동으로 이건 뽑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 것들은 좀 봐주고 넘어가고 또 그 대신 우리가 웃음에 대화할 때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부지런을 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뭐든지 잘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리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원이 될 때는 이런 구색 저런 구색 이런 구색을 맞춰갖고 그거다가 놔놓고 너희들 홍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는 원칙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손해본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질 때가 있다고. 욕이 그만한 몫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거 하나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다 묻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요렇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밉상 같은 말을 하거든요. 말은 또 고운 말은 안 해요. 떡 뭐 이렇게 그 토나는 말리는 말을 해갖고 더 밉상을 받거든. 역할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이 말 안 하면 내가 이걸 깨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내한테 꼭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딱 화가 나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 말을 상기하세요. 내한테 지금 공부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더 쌓일 수 있는 게 이것으로 딱 해서 내한테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뭔가가 지금 잘못 행동하는 게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아. 이것이 자꾸 나가고 있는 모양이다. 어째서 저 사람이 내한테 이 말을 할 수 있게끔까지 보이설고 이걸 내가 딱 가지고 들어와서 내부터 잡아요. 이래야 대자연에서 상이 내려오지. 저 사람을 무력하고 있고 시간 좀 지났는데 3일 지나도 그걸 탓하고 있으면 너는 조금 인자부터 대자연이 너를 딱 돌아앉습니다. 너를 칠 준비를 하거든요.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라.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서 내한테 약으로 쏜다면 나는 건강해지고 내가 힘이 솟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걸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쫓고 앉아있으면 너는 힘이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남의 간섭을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약점이고 남이 하는 행동을 봐주지 못하는 거. 이게 최고의 우리 국민의 약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 일에 내가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죠. 니나 잘해라. 요래 되는 거거든. 내만 잘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식되고 없어집니다. 내가 잘 안 하고 있으니 내 앞에 이게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 않아. 어려운 사람은 맹 어려운 사람끼리 몰려 살고 지지배배 잘 찌그린 사람은 거기 자꾸 모이고 남 타다는 사람 타다는 사람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타다고 있다 보니까 그 무리가 다 힘들어 지금. 다 그 무리가 힘들어지는 거라. 내가 그쪽에 봄에 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남 탓을 많이 하고 있다. 떠나. 무리에서 떠나면 니는 거기서 벌 안 받습니다. 무리에 가고 섞이 갖고 끄떡끄떡 해주면 이것도 같이 노는 거예요. 공봉자가 된단 말이죠. 어떤 자리든 이래 가면 남 탓을 많이 하는 덴가? 안 그럼 남을 칭찬을 많이 하는 덴가? 요거부터 먼저 보라고. 그래서 남의 뭐 이렇게 헐뜯는 거, 타다는 거, 뭐 이런 데 무리가 조금 이 소용들이 있다. 얼른 내가 떠나. 외로워도 떠나라고. 아, 근데 나도 같이 맞아. 공범이 돼갖고 같이 맞으면 참 억울해요, 이게. 요런 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물에, 맑은 물에 우리가 섞여갖고 3년이 지면 내가 맑아져. 저절로 나도 그대로 맑아져가 있단 말이죠. 탁한 물에 3년이 지면 나도 탁해가 있어.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그 헐뜯는 사람들끼리 모이갖고 있으면 내가 안 올리주면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충분히 어렵게 놔둬버리. 내만 좋으면 되네, 내만. 그 사람들이 되기 어려워야 정신 차려요. 되기 어렵도록 끌고 가거든요. 네가 되기 어려우면 남 탓 못 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 탓을 해?
남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지금 벌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 그 사람들은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도 못 빠져나오니까 더 혼나고 있는 중이니까 저끼리 이렇게 아주 크게 혼나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나와버리라. 아리키 줬어요. 사회에 지금 사고가 엄청나죠. 우리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 사건들은 엄청나게 납니다. 왜 나냐? 모순된 점이 한목에 다 쏟아지고 있다. 한목에 다 쏟아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순 속에서 모순을 빚으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사회가 지금 사고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대로 살기는 했어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사회에 분노하는 사람 치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야기를 뒤에서 막이는 짓을 많이 해도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욕할 자격도 없고 탓할 자격도 없고 열차가 가다가 디벼져도 그 시장도 누구도 탓할 자격이 없어. 우리가 정치인을 욕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을 바르게 쓴 적이 없는데 어찌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욕하냐. 근데 욕을 한다. 이것은 너희들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서 욕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사회에 일어나는 거는 피눈물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이라도 인자부터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자. 우리 불감증 속에 지금 빠져있는 것들도 처음에는 오돌갑을 떨다가 오돌갑을 떨면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사고가 더 크게 나죠. 더 많이 나고 더 크게 납니다. 그걸 또 우리가 또 그걸 탓하고 뭐 시장도 탓하고 누구를 탓했는데 사고가 탓하고 나니까 안 나요? 더 큰 사고가 나요.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 세월호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해놔놓고 해놔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탓만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호로 와요. 모르나 봐. 세호로가 디비어지면 내호로가 디비진다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 안 하는데 그 뒤에 사건이 다시 안 온다.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안 옵니다. 오염이 심해갖고 우리나라가 환경이 지금 안 좋다. 이렇게 하면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게 맞고 더 나빠진 거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다 들어 마시고 폐암이 걸리는 것도 맞고 바르게 돌아가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이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고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고 사회 지도자라 하는 사람도 많고 대학을 나왔고 학사가 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왜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냐. 요래 돼서 그런 일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라도 해야 된다. 우리 정법 가족들은 요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요렇게 하면서 우리라도 해야 돼. 사회가 사건 사고들이 나는 거를 이걸 가지고 자꾸 내가 벙벙 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만지려고 들고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우리 잘못이지 누굴 탓할 일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는 그러한 곳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감정이 메말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옳게 하는 게 조금만 보여도 확 몰려들어요. 안 해봐서 그렇다. 사회운동도 바르게 하면 다 몰려듭니다. 틀린 방법으로 하니까 안 몰리드는 거예요. 어떤 게 틀린 방법이냐. 서울시장을 욕하고 메트로 사장을 욕하고 막 이런다. 이거 정치인을 욕하고 이건 잘못된 모임이에요. 탓하는 건 잘못된 거다. 말없이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해보자. 이러면 누굴 탓하지를 말고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조금씩 우리가 조사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화도 해보자. 이런 데는 잘 바르게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요만큼 노력을 조금 했을 때 조금 옆에 끼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노력을 했을 때 여기 보이고 요만큼 노력을 하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지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게 한목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노력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다음 게 보여요. 한목에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끼 풀릴 때 요 풀린 만큼 질량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끼 보인단 말이죠.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한 두세 번 열리고 나니까 이 넓어지는 게 배가수로 커집니다. 처음엔 요만한 끼 이 배의 배가수 이게 요만큼 사방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오고 이게 요만한 넓이의 사방이 또 보이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래가면 이것이 확 커가는 거죠.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질량이 있어지고 이런 게 다 넓어집니다. 시작을 해라 시작. 자연의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지 그 다음 기 되고 그 다음 질량이 있어야 그 다음 기 소화가 되고 그 다음 기 있어야 그 다음 기 소화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되는 거는 그거는 질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신들이 하는 거는 한꺼번에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들어올 때 신의 능력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임하는 걸 보죠. 이거는 니께 아니에요. 신거지. 니 능력은 요렇게 크는 거예요. 신이 한 방에 아리키준다고 뭘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라. 이제부터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잡아가지고 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는 화 안 참습니다. 화가 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화는 참으면 병이 돼요. 근데 이 화가 왜 나오느냐 하면 어떠한 환경이 왔는데 처리를 잘못하니까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왜 잘못할까요? 갖춤이 부족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 내한테 항상 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이런 이 물질들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이 동하고 있듯이 항상 뭐가 오고 있다. 환경 자체가. 이걸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못 갖췄느냐 따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뭉치고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내한테 오는 이런 환경들을 잘 풀어나간다면 나는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못 풀어나가니까 깝깝해지고 오는 걸 또 뭉치니까 이제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화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힘들어요. 화내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화내는 사람이 힘들죠. 누가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는 줄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연에는 내가 잘못을 안 하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질 않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에 잘못 안 하면 이 나라는 어려워지질 않게 돼 있다. 이게 근본이.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 만져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질은 높은데 나는 갖춘 질이 약하다. 갖춘 질량이 약하다. 어떻게 해서 약하든 간에 지금은 약하다는 거죠. 약하니까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쌓이니까 내가 화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내버리면 그냥 말 것이냐 돌아갔다가 화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병으로 오죠. 이제. 우리는 이때가 이제 7000년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화도 있고 조상님들이 7000년 동안 참아가면서 살았던 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같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들어오는 이것도 화로 만들어지고 또 내가 내한테서 일어나는 거를 조종 못해갖고 지금 일어나는 화도 있고 화가 한 덩어리가 100이라고 들었을 때 이거 3대 7로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분할을 하게 되면 4대 3대 3으로 분할되는 거다. 나의 몫이 40%가 있고 그 다음 내한테 갖춰온 우리 이 환경에서 30%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조상님들과 이런 모든 이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넘겨지는 게 30%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처리를 못하게 되면 병이 들게 돼 있다. 화나는 것도 왜 화나는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 이걸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아리킬 수 있는 콘텐츠로 변하는 거죠. 조용용. 우리는 화 안 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연구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길만 누가 찾아준다면. 나는 아직까지 사회 출산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세상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조금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4살 때부터 과외로 자란 사람이에요. 어떤 혜택도 안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안 받았다. 일반들이 갖추는 교육은 나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든 희한한 삶을 만들어냈다. 끈파리 소년, 그 구두닦이 소년, 시문파리 소년입니다. 그런 이 삶을 살면서 성장을 해왔다. 또 6살 때부터 어떤 식으로 됐든 나는 운동을 하고 살았어. 체육관 또 운영할 때도 있었고 기업도 운영할 때도 있었고 무역회사도 조그맣게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청년기를 조금 보내다가 죽으러 들어간다고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 죽으러 왜 들어갔냐? 뭔가 사회에 나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뜻 맞춰갖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나도 그러고 죽으러 들어갔네. 내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었음을 그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무릎을 꿇고 산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 이제부터 거러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땅만 쳐다보고 사람 얼굴은 미안해서 아주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땅만 봤어요. 그래서 쓰레기만 주셨는데 이게 17년입니다. 쓰레기를 주시면 17년 동안 옷을 하면 또 안 갈아입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를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됐든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거러지 채로 그 옷 입고 산발이가 돼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이 시험도 산발이 요새는 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산, 명산을 전부 다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또 재래식 시장부터 해서 나라를 전부 다 살피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백성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만큼 어렵다는 걸 아르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사람 인연을 했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고 자기의 근기에 맞게 아르키니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네가 몸 아프던 게 나서버리고 좋아지니까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뇌를 찾아서 사람이 모이 오고 그걸 아리키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병이 났고 바르게 사는데 왜 네가 어려울 거냐 이 말. 이래서 이제 가족도 저거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일어나서 백성들 너무 아리키지 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아리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데 어려워질 사람은 없습니다. 바른 걸 아는데 어렵게 살 사람은 또 없어요. 몰라서 우리는 잘못 살고 있어서 힘든 것이다. 이걸 아르키기 시작을 한 것이 내 자신을 깨우치고 보니 세상이 보이더라. 백성들을 아르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서 너희들이 어디 도움받을 데 없는 사람부터 사회를 살피면서 이때까지 아직 출산은 안 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르키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접근하는 게 옷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용채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백성들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는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한테 도움받으러 온 사람은 바르게 아리켜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고 그래서 너희 삶이 달라지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만한 지금 따르고 공부하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즐겁겠어요. 뭐 이게 힘들어 미치겠어요. 나는 즐거운 거예요. 지금. 나는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여기 시작인 거죠. 스승님이라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전부 다 풀어나가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할 것이다. 나는 무기도식을 너무 오래 했고 거러지로 세상에 뭐를 주워먹든 어쨌든 누군가가 내 뼈를 주워먹겠죠. 무기도식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나는 내 남은 일생을 혼신을 다 바쳐서 백성들이 일깨워지고 일생을 다할 것이다. 이러고 나오면서 한 소리가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이러고 나온 사람. 길을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길만 알면 바르게 가는 길을 알고 바르게 가면 누구든지 큰 인재들이고 큰 사람들이다.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전부 다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걷는 길을 왜 걷는지를 모르고 있다. 길을 찾아주는 일이죠. 화 안 나게 지금 될 수 있는 제1번의 길은 이 정법을 많이 들어야 돼. 정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연의 법칙으로 가르쳐주는 정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메이커입니다. 이거 들어가서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병을 쳐버리면 병에 대한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 지금 필요한 거를 딱 몇 개만 찾아 들으면 병에 대해서 인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몰라서 지금 우리가 헤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가정에 힘든 분들 가정을 치십시오. 그럼 가정에 대한 게 쫙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이 제목을 몇 개만 찾아 들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 줄 압니다. 훨씬 수월해진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인연과 가족.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혼동 속에서 살면서 우리 어려움은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어려움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인연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엉클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주는 겁니다. 하늘이 스스로 주고 자연이 주는 것이다. 근데 인연을 줄 때는 의무가 따른다. 인연을 줄 때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가족은 하늘에서 안 줍니다. 우리는 혈육이니까 가족이라 그러죠. 그거는 너희들 놀리고 자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갈 때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은 하늘에서 안 줘요. 인연은 자연에서 주고 하늘에서 주고 하느님이 줄 수 있지만 가족은 너희들이 만들어가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둘러볼 때 가족을 한 가족도 나는 못 봤어요. 너희 인연을 가족인 줄 알고 있더라. 그리고 끄떨떨 뭉쳐가 있어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상생 속에서 가족이 됩니다. 너희들이 가족이 만들어졌다면 절대 힘들지 않게끔 살게 되겠다. 이런 거죠. 혈육의 인연일 뿐이지. 너희가 혈육이라고 해서 혈육을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혈육의 인연으로 보낸 거죠. 보냈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 보낸 것이다. 이 의무를 바르게 알고 인연들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의무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우리 일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시면 대한민국의 인연을 한 거고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 어떻게 연법을 걸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지는 거예요. 충남에 우리가 인연이 돼갖고 왔다면 충남에서 내 의무도 같이 주어져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전시의 시민이 돼가 있다면 시민이 시의 주인이죠. 충청남도의 도민이 이 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도 같이 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않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온다. 연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기운으로 우리를 도와서 키울 때가 있고 성장하게 해줄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의무 또한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끌어지면 그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경찰들도 경찰들을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다른 짓을 했을 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길을 알면 굉장히 쉬운데 길을 모르니까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연법과 가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안에 이 사회에 엄청난 것이 담겨가 있거든요.